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총정리 차원에서 이게 과감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다 아니면 무모한 선택이다 일시 대책에 대해서 총정리 총평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. 근데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. 괜찮긴 하는데 네. 영향은 제한적이다. 네, 뭐 과감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네네. 해서 뭐 이제 과감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안전 진단이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재건축 단지의 어떤 그 뭐 수요가 증가하고 뭐 이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도 거의 미동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정책으로 보면 오히려 재개발 쪽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재개발이요? 네, 네,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번 정책으로 노후도 요건도 많이 낮춰졌고요. 그렇게 그렇죠. 되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곳들에 막 신축 빌라 쪼개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이게 노후도 요건을 결국에 충족을 못 하게 돼서 그래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됐었는데 뭐 이런 노후도 요건을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이 훨씬 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좀 조례 같은 것들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던가 신통기획이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그 재개발을 좀 촉진시키는 제도들이 계속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축 빌라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돼요.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에 수도권은 6억 이하 이제 지방은 3억 이하인데 뭐 이런 빌라들을 매수를 하시면은 이게 그 주택수에 포함 안 되게 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투자 가치가 있으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에 뭐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는 이제 빌라 같은 것들은 좀 투자 수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이게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요. 지금 나와 있는 대책들이 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은 벌써 이번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재개발 쪽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